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네, 오늘 34번째 라디오 책다방 황금시대로 김두식과 황정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 황정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책 내고 이 낭독회 행사를 김중혁 작가와 같이 했었죠? 네, 선배님께서 사회를 봐주셔서 무사히 잘 끝냈죠. 낭독 행사는 설마 1시간 반 내내 책을 읽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네. 생각만 해도 중노동인데 예. 그렇진 않고 짤막짤막하게 저는 이번에 한 3부분 정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럼 3부분이라는 건 한 번 읽을 때 한 페이지 정도 읽는? 그렇죠. 어,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뭐래요? 말하죠. 누구? 민망하게도. 네. 아, 김중혁 네. 작가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 네. 네, 선배님이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이번에 뭐 저는 그냥 얹어갔을 뿐이고요. 저는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사실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낭독회라는 형태로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런 행사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다 떠나서 한 편의 글을 쓸 때 어떤 종류의 도취? 그런 게 있거든요. 글을 쓰는 동안의 도취.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얼굴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약간 행복한 얼굴인가요? 그건? 아, 행복한 얼굴이 아니고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타인은 보기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표정?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자의 만남 이런 행사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얼굴을 보인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엔 선배님 도움으로 또 와주신 분들 추운 날에도 와주셔서 잘 했습니다. 사회과학 책은 몰라도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팬들 아니에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제가 대답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네. 엄청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되게, 좋아서 오는 분들이고. 네.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 저기 독자들 입장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작가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거가 그다음에 그 작가의 책을 읽을 때마다 스테레오 사운드로 귀에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네. 목소리가 들리는 좋은 점도 있잖아요. 참 나쁠 수도 있나? 그렇죠. 또? 일장일단. 네. 선생님 제가 말하는 패턴을 좀 깨고 계시는 깨고 것 같은데. 깨고 있어요 이제. 나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 혼자 해보시면 네. 어떨까? 아, 오늘 혼자 그냥 치고 바꾸냐면서. 네. 예. 쓸쓸하네요. 네. 저도 뭐 이번에 책 읽는 책 나온 거 행사를 여러 개 했는데 벙커원에 네. 가서 강연을 했잖아요. 우리 황정원 네. 작가도 같이 가서 들었었죠. 갔습니다. 네, 사실 컨디션이 앉아서. 되게 안 좋았던 제가. 그날. 네. 제가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아 이거 벙커원에서라도 사람들을 팡팡 막 터지게 해야 네. 이 책을 팔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간의 강박이 있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출간 행사라는 게 되게 칭찬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 책 욕하러 온 사람들은 없으니까 독자들도 칭찬하고 진행자도 칭찬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저는 원래 칭찬을 너무 받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오랜 뭐 믿음 또는 제가 전수받은 가치 같은 것 때문에 네. 칭찬받으면 빨리 떠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네 무덤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는데 출간 행사는 기본적으로 칭찬을 듣는 그래서 좀 불편한 데다가 네. 이번 책은 인터뷰 책이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딱히 제 목소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그 털어놓는 이야기가 제가 들은 이야기 또는 제가 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뒷담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되게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이 라디오 책다방 녹음실에 오니까 그날 벙커원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이게 또 확실히 네. 제 공간 그래 보이세요, 선생님 자세가.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왜? 제가 작가들 불러다가 작가들한테 막 질문하고 네. 작가들 못 살게 구는 게 훨씬 낫지. 네. 어디 불러가서 못 살게 구는 거를 당하는 거는 좀 별로구나 하는. 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이번에 했던 행사에서도 같은 걸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긴 편하고 네. 거긴 좀 불편한. 여긴 질문자거든. 질문자고 이 공간 자체가 왜 홈그라운드에서 네. 왜 축구 경기할 때 어디 남의 나라 편 우리나라 서울 구장에다 불러다 놓고 네. 게임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네. 아,
예, 들으면 들을수록 느낌. 선생님 지금 그 네. 뭐지, 모습이 편해 보이네. 정말 그날의 모습과 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날 완전 벙커 네. 때랑 너무 얌전히 앉아 계셔서 제가. 그런데 또 그 후에 전주에 제가 강연이 있어서 한번 내려갔었는데요. 네. 저는 주로 경부선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실제로 지방 강연은 워낙 또 서울 대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거의 이 경부선 아닌 호남선 타고 내려가서 강연이라는 걸 한 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런데 전라도 쪽에 내려가 네, 보신 네. 것이. 근데 전북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내려가서 저녁에 강연을 했는데 세상에 전 이렇게 우호적인 청중을 본 적이 없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마도 저하고 좀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한 지역인데다가 거기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그런지 네. 제가 대구에서 강의하거나 강연할 때 느끼는 늘 마음 한자락에 약간의 걱정 같은 거 언제 어떤 돌발적인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늘 좀 적대적인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 전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이런 그 계단에까지 사람들이 막 앉았는데 네. 강의실에 사람들의 어떤 눈빛이 처음부터까지 저는 김두식 교수 사랑해요 같은 눈빛 있잖아요. 그게 막 뚝뚝 떨어지는. 네. 그래서 말도 막 술술 나오고 네. 질문도 너무나 우호적이고 끝나니까 저의 막 예전에 쓴 책들을 들고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사인들을 받고 사진을 한번 찍겠다고 막 그런 경험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오늘 같은 경험 처음이고 이거 전북대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제가 약간 경상도에서 그동안 받아온 상처를 전라도에서 위로를 받은 뭐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전라도 출신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김 교수가 아직 지역 감정의 끝을 못 봐서 그렇다.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예컨대 호남 출신 정치인인데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섰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광주에 내려가고 그러면 막 택시기사가 막 화를 내고 막 쌍 욕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명과 암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분이 택시를 탈 일이 정치인이요? 아, 택시 탈 일이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 최근에 경북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뭐 면접 때에 박정희가 좋으냐 뭐 노무현이 좋으냐 이런 식의 질문하셨다는 얘기. 네.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가진 위험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서 네. 누군가는 그거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실언도 자꾸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구나. 제가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갖는 장점.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네. 약간 브레이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디 가나 책다방 독자들, 네. 뭐 애청자들이 네. 요즘은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전주에서도 여러분이 책다방을 잘 듣고 있다 이런 인사를 해주셨고 며칠 전에 영등포 여고 가서 그 강연, 짧은 강의를 하는데도 선생님이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인해달라고 하시면서 아주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른 선생님은 못 듣게 친구들 저기 같이 국어과 선생님들이 다 이거 책다방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속삭이셨을까? 뭐 다른 선생님들 다 왜 속삭이셨지? 뭐 그게 왜 궁금하지? 그게 궁금하네. 네, 아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다른 팟캐스트들은 좀 시끄러운데 네.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조용한데다가 정말 자기 귀에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되게 좋았었다. 아니 네. 그 황정은 작가도 어디 가면은 이런 요즘 청취자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아, 저는 녹음실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업실에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낭독회, 그 자리에서 몇 분 봤어요. 책다방. 네. 근데 제가 들은 분은 책다방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책다방을 듣고 있습니다였어. 아, 그냥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이게 눈빛에 강한 애정이 담겨 있거나 그랬겠죠, 뭐. 아, 네. 그랬나요? 네, 그런 걸로. 네. 아, 너무 그 얘기한 것 자체가 잘 듣고 있다는 얘기. 그렇겠죠. 얘기했죠. 네. 그날 저는 영등포 여고에서 만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다가 네.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는 가끔 듣다 이제 좀 밀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그 책들을 언제 다 읽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답을 책 읽는 게 공부도 되고 되게 좋다. 근데 사실 좀 힘들긴 하다. 일주일에 적게는 두 권, 어떤 때는 뭐 세 권, 네 권 읽을 때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힘든 거는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황정원 작가하고의 취향 차이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 저는 그런 자리에서 저의 뒷담화를 하셨던 뒷담화를 한 게 이런 거. 저는 서사 위주의 책을 좋아하고 그렇죠. 줄거리가 있는 책들.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황정원 작가가 추천하는 책을 읽을 때는 아 이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책이지? 표현이랄까? 문학성이랄까를 중요하는 책들 때문에 아 이게 좀 힘들다 얘기하니까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얘기 했죠 제가. 그게 우리 방송이 갖는 어떤 다양성의 원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진행자의 취향의 차이 같은 거. 예. 예 그런 거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훈훈하게 일단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사실 얘기 나온 김에 힘들다는 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내 책상 위의 책들 이런 얘기로 한번 떼어보기로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고백하시면 아니 이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책을 네. 일주일에 세 권 네 권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내 책상 위의 책들 얘기로 한번 좀 네. 가자. 그래서 굳이 지금 읽고 있거나 앞으로 그렇죠. 읽을 예정이거나 네. 뭐 이렇게 굳이 해서. 갖다 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책을 주로 방송하게 될지 네. 예측도 좀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갖다 붙여서 한번 그렇게 가자고 얘기해서 오늘 네. 그런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이 밖으로 간 시 우리 듣고 와서 얘기 계속할까요?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네, 오늘 밖으로 간 시의 주인공은요, 고은 시인이십니다. 선생님께서 녹음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녹음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소원. 제주도 3년생 똥또여질가 똥 먹고 나서 보는 멍한 하늘을 보고 싶어. 두 달 난 앞집 얼룩강아지 새끼의 빠끔한 눈으로 어쩌다 날 저문 초승달을 보고 싶어. 지진한 갓을 끝자락 추운 밤 하나 다센 번동 때 뒤늦어 가는 기러기의 누구로 저기네 저기네 내려다보는 저 아래 희뿜한 잠 못 잔 강물을 보고 싶어. 그도 저도 아니고 출산바다 용융한 물속의 길찬 가자미 암컷 한두 번 그 평생 감지 않은 눈으로 저기 때 다음 먹갈질 때 지나가는 것을 물끄럼 말끄럼 보고 싶어. 폭포나 유경년으로 깨달은 바 너무나 멀리 와버린 내 포가보이 눈 그만두고 삼가 이 세상 한결의 짐승 내 맨 눈으로 예로 예로 새로 보고 싶어. 거기 가 있다가 썩어 조선왕조 500년 뒤에나 오고 싶어.
황정은의 책상에는 요즘 어떤 책이 놓여 있는가?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황정은의 책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세봤습니다. 집에 책상이 두 개예요. 작업하는 책상 하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귀가하는 저녁에 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에 책꽂이가 딸려 있어서 상당히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세보니까 135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책장에도 그 정도는 있지 않나요? 책상 주변에? 한 30권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요? 최대한 잡아봐요. 어쨌든 세보니 135권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35권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건 아니죠 선생님. 네. 그건 아니고 그런 멀티플레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고도 책상 바깥에도 책들이 자꾸 쌓여가서 이게 항상 읽은 책보다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더 많은 상태인 거예요.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그래서 방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밤에 책상을 이렇게 보면 뭐랄까 좀 실존의 무게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책상에 온갖 책들이 다 꽂혀 있으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책들이. 그래서 좀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근데 이 책꽂이에 꽂힌 책들이 당장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급한 책들을 이걸 대체 언제 다 읽게 될지 모르는 상태.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아직도 계속 아니 다 못 읽고 남겨둔 책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책 읽는 게 굉장한 즐거움이었을 텐데. 즐거움이 여전히 즐거움이고. 여전히 즐겁죠. 예. 네. 여전히 즐겁고. 근데 제 경우에는 안 읽고 싶은 책은 일단 집에 안 들여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므로 지금 집에 있는 책들은 다 읽고 싶은 책인 거죠.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까 웬만한 책은 그냥 다 좋고, 좋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되게 느리게 읽게 되는, 아껴서 읽느라고. 심지어는 읽다가 많은, 너무 좋으면. 근데 끝없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적이 되고 다 읽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달팽이 안단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선생님? 기억해요. 네, 그거 저희 파일럿 방송 때부터 제가 추천했던 책인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안 읽고. 아, 그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제목. 달팽이에다 안단테까지 붙어 있으니까. 멋진 해석인데 선생님. 네, 그게 멋지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멋져. 그 오늘 뭐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책상 상태는 어떤가요?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이 진행하는 이 테이블 정도 되는 되게 큰 책상. 네, 크네요. 예, 꽤 큰 책상에서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상이라기보다는 쓰레기통에 가까운. 제가 요새는 좀 디지털 시대를 벗어나 보려고 네. 아날로그의 세계로 가려고 이 그림 일기장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일기 쓰신다면서요. 일기는 예전부터 썼는데 그림을 그리는 손으로 네. 직접.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색연필도 널려 있고 키보드도 뭐 핸드폰을 위한 키보드, 아이패드를 위한 키보드 막 이런 게 막 널려 있고, 카메라, 리모컨 막 이런 게 널려 있고요. 책도 산처럼 쌓여 있어서 책장 너머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네.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 화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거나 리모컨이 안 먹을 정도로 책이 되게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런저런 책들이. 근사한 풍경인데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네. 이걸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말로 설명하느니. 네, 보여주시죠. 아니요, 그런데 사진을 막상 찍으려고 보니까는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발에다가 하는 토시부터 네. 해서 너무 이상한 게 많이 올려져 있어서 사진을 되지.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안 찍고 그냥 왔는데 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권 놓고 같이 읽고 화장실 네. 앞에도 그 입구에는 저는 책이 막 쌓여 있고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쌓아놓으면 저는 읽기는 어쨌든 다 읽더라고요. 어느 시점. 물론 끝까지 못 읽고 그냥 밀려나는 책들도 있지만 네. 결국 읽기는 읽더라 하는 거고요. 오늘 책상에 책들 하나씩 소개하기로 했는데, 저는 요새 이 한명기 교수가 쓴 병자호란 책 이제 상권 거의 다 읽고 학원 넘어가거든요. 네. 이것도 읽게 된 계기는 이 페이스북에서 푸른 역사 사장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늘 이 병자호란 책 네. 일종의 광고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애절하게 광고할 방법이 페이스북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 관한 내용을 계속 올리시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 역사소설 같은 거 너무너무 많이 읽었고 요즘은 좀 약간 뜸하던 참인데 이 병자호란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 좋았지만 이 한명기 선생님, 명지대 교수신데 요새 교수들이 이 교양서를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논문을 하나 쓰면은 학교에서 보통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쓰려면은 논문보다 제 생각엔 적게는 5배, 많게는 거의 10배 정도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새 책 팔아서 500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논문을 한 5편 쓰는 게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교수 입장에서도 그게 좀 편할 수도 있는. 그래서 교양서 시장에 교수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나마 역사학 분야가 그래도 교수들이 남아서 교양서를 좀 쓰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책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전, 정묘호란 전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관계, 우리나라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됐는지라든지 명나라 형편, 후금 건국 얘기 이런 게 간결하게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있으면서도 되게 잘 읽히는 그런 책이라서요. 네. 이 페이스북에서 그냥 글 읽다가 좀 건진 좋은 책이었다. 한번 따로 소개하고 싶기도 한 그런 책이고요. 황정원 선생님 책 첫 번째 어떤 책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책상의 책 중에?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독서하고 제 독서가 다른 것을 새삼 취향의 차이 지금 네 취향의 차이 그것을 체감하면서 네. 선생님 역시 서사 그렇죠 줄거리가 서사. 중요한 예. 네 저는 서사 쪽보다는 심미 좀 개인적 만족에 주력하다 보니까 네. 그 책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크고 뚜렷한 서사가 있으면 줄거리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책들이 더 많고 그리고 대부분 아주 좀 사적이랄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목록을 소개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좀 피하는 그런 거죠. 네.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이 좋은 책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네. 이거 그 파이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얀 마텔이라고 읽어보셨나요? 역시 책에 관한 책이죠. 이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도 그렇죠. 책을 소개하는 그렇죠. 책을 네. 소개하는 책인데 되게 흥미로운 책이더라고요. 이게 캐나다 작가인 얀 마텔이 캐나다 수상인 스티븐 하퍼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묶은 책이거든요. 책 안 읽기로 유명한 약간 무식한 네. 총리한테 보내는 네. 책 좀 읽으라고 보내는 책인 그렇죠. 거죠. 네. 형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네, 재밌죠. 그 실제 수상의 집무실로 보낸 101 통의 편지. 권두에 답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답장이 그 스티븐 하퍼 수상의 답장은 아니고 그 보좌관 이 사람이 보낸 답장이거든요. 얀 마텔의 생각에 따르면 요 캐나다 수상의 스티븐 하퍼가 책을 읽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텔이 그 수상한테 101 통의 편지를 보냈고 각 편지마다 한 권씩 아니면 이게 길지가 않아요. 하나하나의 글은 그렇게 그렇죠. 네. 네. 아주 짧고 위트 있는 글로 한 권씩 혹은 뭐 두 권씩 이렇게 책을 추천을 해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열렬하게 성공을 바라는 지도자에게 국민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책을 광범위하게 읽으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내면서 또 독자들한테 수상의 집무실로 책 보내기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얀 마텔이. 저는 뭐 이 책 내용도 물론 재밌지만 무엇보다 이 목록들이 주옥 같아서 저도 새삼 눈여겨보느라고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읽어야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훌륭한 참고 리스트가 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적절히 좀 시니컬하면서도 네. 책 내용을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또는 하여튼 읽고 싶어지게 만들게 책을 잘 쓴 거라 저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네.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면 네. 이거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쓰면은 네. 되게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좀 표절스럽나 너무 네. 이 방식 자체가요. 네. 뭐보다 신선한 생각이 나오겠죠. 네. 저는 제 책상의 두 번째 책도 역시 서사가 네. 강한 책이죠. 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추천했던 책 인간의 조건인데요. 네. 여러 차례 하도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그 주인공 가지가 일본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광산 노무 관리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전에 공산주의자로 투옥된 적도 있었던 휴머니스트죠. 네. 근데 이 휴머니스트가 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중간 관리자 노릇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또 군대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종전을 맡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그린 건데요.
사실 절판된 책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게 청년기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심지어 얼마 전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 인간의 조건 영화 DVD를 구해서 봤거든요. 이게 1950년대 후반에 굉장히 잘 만든 1, 2, 3부작으로 해서 한 10시간 정도 되는 영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영화인데 네, 영화인데 세 번에 나누어서 만든 거죠. 이것도 마치 네. 헝거게임처럼 만든 작품인데 그거를 소설을 거의 그대로 영화로 옮겼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옛날 기억을 되살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네. 인간의 조건은 제가 새로 이번에 책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당연히 우리 딸한테 제일 읽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아빠의 청년기에 너무나 감동받았던 책을. 네. 그래서 왜 수능 끝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서 거의 몸을 완전 비비 매일 꼬면서 너무 심심하다고 얘기하는 애한테 네. 이거 한번 읽어봐라. 아빠가 한때 아빠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 한 30페이지 읽다 집어치우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안 읽는. 그러면서 계속 베르베르의 제3의 인류를 읽고 있는데요. 얘가. 네. 제가 좀 마음 한편에 아, 왜 이렇게 우리 딸은 나랑 책 읽는 게 다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이 인간의 조건을 처음 손에 잡았을 때 첫 페이지서부터 가지가 부딪히는 이 주인공이 부딪히는 고민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전쟁터에 가면 안 되고 그러려면 제국주의에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중간 노무관리자 역할을 하면서는 끊임없이 억울하게 잡혀와 있는 중국인 노무자들을 돕고 싶지만 도우려는 행동 자체가 더 이 중국인 노무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같은 게 80년대 중반에 쉽게 얘기하면 뭐 데모하러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고민에 빠져있던 제 입장에서 너무나 제 얘기 같아서 빠져들었던 건데 우리 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고민이 겹치지 않는. 그러네요. 오히려 베르베르 책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게 제가 아 책이 참 권하기가 어렵구나. 딸한테는 너무 다른 세상 얘기고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든 게 이 인간의 조건이었고요. 네. 저는 인간의 조건 선생님 처음 말씀하실 때 앙드레 말로 책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말로 책도 역시 제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간의 조건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두 권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것이 네. 인간의 조건 6권이고 6권, 네. 그 7권. 네. 앙드레 말로의 책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죠. 네, 동양과 서양의 인간의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 뭐 어떻게 네. 같은가? 이런 거. 황정은의 두 번째 책 얘기로 넘어가죠. 아, 네. 왜요? 네. 제가 이상한 얘기 했네요. 아니요. 예. 잘라 주세요. 네. 선생님께서 무려 6권짜리 일본 작가의 책을 소개하셨으므로 저도 일본 작가의 책을 한 권 얹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기행이라는 책인데요. 네. 출간된 지는 상당히 됐을 거예요. 이게 후지와라 신야라는 작가의 여행 산문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고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어, 황정원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마치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몇 기획을 많이 했나 이분의 몇 번 들은 예. 네. 후지와라 신야. 근데 네. 상당히 많은 산문집을 냈어요. 여행 관련 책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도 있고 많이 네. 나왔는데 모르신다니. 제가 어떤 분야로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보면. 그건 저도 네. 마찬가지라서 그렇군요. 네. 책상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든 간에 저는 이 후지와라 신야의 여행 산문 한 권은 반드시 사이에 꽂아두거든요. 네. 읽다 보면 독서에 지칠 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되게 좀 좋아요. 신야 여행 산문에서는 여행하는 자기가 여행하는 장소에 대한 혹은 자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장소, 그러니까 일본이죠. 그런 장소들에 대한 찬미가 없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상화하는 게 없어서 참 좋았고 그 이분의 산문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거나 막 아이씨 막 이런 소리 나올 때가 있거든요. 되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싶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읽은 구절인데요. 이걸 좀 여유가 있으면 낭독을 해보고 네. 싶은데 아, 전 듣고 싶어요.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길은 물기가 없는 경동지게의 표면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 길은 여러 종류의 화강암이 퇴적된 언덕을 넘어 태양열이 장렬하는 고생층에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회색의 모래와 자갈더미에 꼬리를 비비고는 사라져버렸다. 캘리포니아의 옥토를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이 회색 지대에 발을 들여놓은 자는 아마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인생의 작은 배를 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주변 풍경의 변화는 풍요에서 불모로 생명의 합성지대에서 죽음의 지대로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첫 겨울이 찾아옴을 알리는 시에라 네바다의 한풍은 티끌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동차를 사지로 내몰기라도 할 것처럼 뒤에서 불어닥쳤기에 드라이버의 마음은 곧 쓸쓸해졌다. 불현듯 가을바람이 부는 광대한 공동묘지에 잘못 들어선 몸집 작은 들깨 한 마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거기에 묘석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상 그 자체가 묘지였다. 네바다의 광대한 회색 풍경을 달리면서 지구의 머나먼 과거에 대해 깨달았다. 지구는 격렬하게 불타오른 뒤에 잔해였던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네, 왜 좋으셨어요, 이 대목이? 그냥 좋아서요. 안 좋으신가요? 아니,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마지막 구절이 너무 저는 그냥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격렬하게 불타오른 뒤에 잔해인 지구를 사막에서 느낀 거거든요. 이 화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네바다 쪽으로 가는 길을 네. 쭉 간 거죠. 네,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본 적은 없으므로 그 미국의 그 어떤 사막지대 이런 것의 황폐함, 황량함 네.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미국 여행을 트레일러를 빌려서 혼자서 여행을 하거든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쓸쓸함, 고독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좋았습니다. 문학성 같은 거는 뭐 좀 다를 수 있어도 홍은택 동아일보 기자가 예전에 그 미국을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이라고 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서 쓴 기행문 같은 건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부 캔사스에서 그 콜로라도 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과는 역방향인 거죠. 역방향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한 15시간씩 이렇게 쭉 몰고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중부의 그 대평원에서 네. 갑자기 콜로라도의 엄청나게 높은 이 산맥이 나타나 로키 산맥의 끝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거는 좀 압도적이었던 그런 경험은 저도 좀 기억이 나고요. 기행문은 참 저는 잘 안 읽는 편인 저는 종종 있습니다. 네. 안 가본 장소에 대한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서 좀 자주 읽는 편이에요. 기회가 되면은 이 창비에서 우리 같이 그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이것도 무슨 이거 아니야? 듣고 있나 황혜숙 PD 뭐 이런? 전 좋습니다. 네. 아 좋은 거죠. 예. 유럽 여행을 한번 해서 유럽 여행에 관한 얘기로 한 두세 번 진행을 하는 아니 황혜숙 PD도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가면? 같이 가요. 네, 우리 잘릴 것 같아요. 이거 진행해서 예.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책 역시 또 다른 역사 소설이죠. 네. 제가 참 되게 일관성 있게 편식한다는 걸 보여준 제 책상에 실제로 놓여 있는 책들인데 네. 김원일 선생이 최근에 낸 이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책. 저 되게 재밌게 거의 다 읽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김원일 선생 자신의 얘기인 게 그 주인공인 나의 이름 짓는 얘기도 나오고요. 원자 일자를 쓰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김해진영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마산 상업학교를 나와서 일본 유학을 한 지식인인데. 해방 직전에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일종의 좌익 운동을 하다가 뭐 붙잡혀가서 실형 선고를 받고 고문도 엄청나게 당하고 그러다 해방의 감격을 맛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김원일 선생님, 김원일, 김원우 형제의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고 네.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다른 부인하고 사이에 애를 낳은 얘기도 나오고요. 해방 직후에 나름 빛나던 시절, 이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의 빛나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진주에서 어느 날 기생을 한 분 데리고 와가지고 네. 건너방에다가 이분을 모셔두고 잠도 그 방에서 자고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김해 출신이시거든요. 네. 이게 다 진영, 김해 같은 동네인데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그림, 그다음에 진영 사람들의 이름도 다 실명으로 나오고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아 노년에 이 작가가 이렇게 자기의 소년기, 유년기와 아버지의 장년기를 같이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잘 엮어가는구나 하는 거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이런 게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들이거든요.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데 역사와 시대가 녹아있는 이런 것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요. 좀 엉뚱하지만 그 옆에는 이 줄리 마로가 그린 만화책이죠. 파란색은 따뜻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 네, 저도 얼마 전에 읽은 책입니다. 이게 레즈비언 어떤 커플의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족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때까지 이야기를 쭉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엠마하고 열다섯 소녀 사이의 관계 같은 건데요. 사실 좀 야하잖아요. 이게 레즈비언 커플의 육체적인 사랑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만화고 이게 제가 바로 그 만화책 보기 좋은 서점 홍대 앞에 그 땡스 북스죠. 에서 네. 보고 구입한 책인데요.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이게 지금 그 깐느에서 지금 상도 받았고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작품을 영화 제목으로 먼저 만났어요. 아, 원래요? 네. 네. 영화 제목이 우리 지금 상영하는 게 아델의 이야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그 시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이 페스티벌에서 네. 화요일까지인가? 지난주 하여튼 상영을 했었고요. 상영이 끝났나요? 저는 너무너무 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게 일종의 영화제의 일부로 한 거라서 금방 내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약간 갈등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네. 좀 갈렸나 봐요. 그 묘사 방식에 대해서 그래요? 갈리기도 해서 볼까 말까 하다가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저도 보고 싶었는데 놓쳐서 1월에 영화가 상영하게 되면 가서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트위터에다 올리면서 네. 안 잘렸으면 좋겠다 제발. 전 영화 잘려서 나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영화 왜 이 일종의 검열 등급을 매기면서 네.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모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 의미도 없고요. 요새 어린애들은 그쵸. 다 어둠의 세계에서 구해서 보고 네. 저는 잘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괜히 미국에서 블루레이 사다 보게 저의 수고만을 높일 뿐이지 아무런 검열에 효과가 없는데도 그래서 아, 좀 안 잘리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직접 가서 그걸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영화 등급위원회 가면은 네. 어떤 영화가 어떻게 그걸 통과했는지가 나오나 봐요. 네. 근데 상영 시간이 173분인가 그런데 이 등급 매긴 이후에도 173분으로 나온 걸 보고 아 이거 안 잘렸구나 이렇게. 근데 그건 모르죠. 약간 문지른 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마도 모르지만 그래서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만화책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뭐 하비비, 하워드진의 미국사,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너 좋아한 적 없어, 체르노빌의 봄 같은 만화책들이 쫙 쌓여 있고요. 네. 그 옆에는 선대인이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떠나라는 조언 이거를 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느라 이 책도 있고 김소연 시인의 시집 수학자의 아침도 있고 제가 시집 잘 안 읽는 거 아시죠? 네. 시를 영 안 읽는데 그래서 수학자의 아침 읽으면서 아, 시인을 좀 모셔다가 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 뭘 얘기하려는 거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그 옆에는 실크로드 사전 창비에서 나온 책이죠. 7만 얼마 할 거예요 아마 책이. 정말 사전인 건데요. 심심할 때 한 항목씩 읽으면 되게 재밌는. 저 어렸을 때는 형하고 누나가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학교에 가서 저 혼자 집에서 할 일 없을 때는 제가 백과사전 혼자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백과사전 그림도 우리 집에 그때는 좀 약간 중산층의 허세 비슷하게 20권짜리 백과사전들이 다 꽂혀 있었는데 그러면 한 항목씩 읽으면서 되게 역사와 이런 거에 뭐 눈을 좀 열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옆에 악마의 시가 있는데 악마의 시 아시죠? 이 살만 루시디 책. 네.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늘 놓아두지만 진도가 진짜 안 나가는 책이고요. 희한한 게 그 선생님하고 저만 해당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살만 루시디 책이 이상하게 잘 안 읽힌 거죠?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이상한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럴까요? 우리가 이 모슬렘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알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미 뭔가 좀 가는 것 같은 작가? 그런 네. 게 있어서 일 것 같기도 하고 각주가 산더미 같이 달려있는 책을 누가 만들어주면 네. 어쩌면 저한테는 읽기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차라리 그게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해설이 문학을 읽는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죄송해요. 글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똑같이 다르다 김성희 만화책도 있고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고 한국일보 법조기자들이
이 그 불법 사찰 전모를 추적한 책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이 막 산더미 같이 네. 쭉 쌓여 있고요. 여기까지가 어쨌든 제 책상의 책들이었습니다. 황중은 선생 네. 어떠세요? 남은 책들? 저는 뭐 많이 선생님께 소개해 주셨으므로 두 권 정도만 더 네.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젠데스카. 이건 뭐예요? 안전합니까라는 일본어인데요. 아, 안젠데스카라고 네. 한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네. 아. 안젠데스카라는 책인데 원자력에 관한 책이에요. 되게 얇은 책이고 일본의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인 이이다 데스나리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가마나카 히토미 이 두 사람이 대담을 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대담집이군요. 그렇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태 네. 이거를 겪고 두 사람이 나눈 대담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어떤 약간의 정보 그리고 대답 궁금한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일반인들은 이런 대답 얻을 수 있는 책이고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이 보론을 쓰셨더라고요. 예. 되게 얇은데 요즘 이 책을 책상이라기보다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읽어요. 좀 세상 사는 게 갑자기 더 끔찍하고 무서워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악몽을 꾸죠. 악몽을 꾸죠. 잠자기 전에 읽어서 악몽을 가끔 꿈에 나와요.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단 한 번이면 지옥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점점점점 의미심장한 날 주인공 원전 사고라는 게 한 번 나면 그렇죠. 바로 지옥이 되는 건데. 네. 예. 만약이라는 사태가 원전의 경우엔 한 번이면 아수라장의 지옥이다. 수습할 수 없는 실제 후쿠시마 사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문장이 그냥 일상 생활을 할 때 가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단 한 번이면 지옥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점점점. 네. 네. 그 말주림표에 담긴 수많은 내용들이 상상이 되면서 사실 주변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자력이 주변에 있지는 않잖아요. 미량 그렇지만, 때문에 최근에 좀 우리가 원자력에 좀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원자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되게 가까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 이런 네.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멀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책으로라도 상기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그 원자력 마피아 문제 같은 게 최근에 또 계속 문제가 되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맞아요. 원자력 관련한 얘기도 한번 네. 전문가를 좀 모셔다가 좀 배우는 시간 같은 것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라는 책인데요. 이게 바로 앞전에서 소개한 안젠데스카와는 좀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이게 이 작가가 미시적인 사물의 이면과 역사를 추적하는 데 재능이 있는 역사 전문 작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인 브록스라는 작가인데요. 이게 빛이라는 게 권력의 문제와도 되게 밀접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는 이 책 지금 앞부분 읽고 있는 중인데 네. 첫 페이지부터 완전히 매혹을 당해서 요즘 이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매혹된 부분을. 네. 이 책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프롤로그의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낭독 전문가 황정은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네. 네. 갈수록 낭독도 좋아지고요. 아, 그렇진 네. 않고요.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500년 전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도시와 마을은 참나무 숲과 마찬가지로 온통 캄캄했을 것이다. 이 당시는 초저녁에 대문이나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빛 한두 줄기. 오솔길을 비추는 손전등 불빛 정도가 고작이었고 가로등 불빛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다. 로마 시대 램프에 비해 나을 것 없는 램프나 양초로 밥그릇, 책장, 셔츠의 소매 등을 비췄다. 소매에 꿰맬 실을 가져오려고 손을 뻗거나 한숨을 깊이 내쉬면 불꽃과 그림자도 함께 떨리다가 곧 제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이처럼 미약한 불빛이라도 너무나 소중해 조심조심 아껴 써야 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불을 끈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달이 없는 맑은 밤, 친숙한 어둠에서 벗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별이 하늘을 뒤덮었다. 오늘날에는 실내건 야외건 밤에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지상의 빛이 우주선에 비해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한다. 위성사진을 합성해 만든 지구의 야경은
달콤한 온수 속의 효모처럼 빛의 꽃봉오리가 대륙 이곳저곳에 피어있다. 대륙의 가장자리는 도심의 불빛으로 특징되며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점차 약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빛이 야산, 고원, 초원의 흔적을 남기며 고속도로와 강을 따라 내륙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높은 산과 사막에서만 줄어들 뿐 전기가 닿지 않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내륙에조차 엷은 빛이 퍼져 있다. 지도에서 가장 밝은 지점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가장 악명 높고 가장 번영을 구가하는 곳이다. 미국 동부 해안이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밝으며 완전히 어두운 곳은 대양과 극지방의 일부 지역뿐이다. 몇백 년에 불과한 빛의 역사는 기술, 권력, 정치, 고난, 계급이 만든 이야기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빛을 가장 먼저 접하고 부족함 없이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의 이야기에는 영혼과 미스터리, 미, 광휘 이면에 자리 잡은 그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또한 과거에 쓰던 빛과 똑같은 구식 조명을 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사회 또한 구식 조명을 활용하면서 램프나 양초가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다. 공기에 노출된 불꽃은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고 생각을 비워주는 힘이 있다. 손으로 켜고 숨을 내뱉어 끌 수 있는 이 불꽃은 생각하고 꿈꾸고 만드는 활동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우리는 불이 인간의 정신을 반영하는 최초의 실체이자 최초의 현상이었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안 본 책인데 네. 그런 아까 무슨 효모같이 핀 뭐 네, 야, 온수 속의 효모 근사하죠. 근사한 표현이에요. 진짜 근사하고. 그 사진을 네. 눈에 그리게 하는 되게 그쵸. 근사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에 가봤을 때 네. 이게 남한과 북한만큼 극명, 아까 그 극지방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형적인 빛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평양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이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길에 쫙 퇴근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네. 마치 약간 유령들이 걸어가는 거 비슷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길가에. 그게 저한테는 좀 특이한 경험, 불빛이 없는 곳에서 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 같은 게. 그것은 마치 위화 작가의 제7일을 연상시키는. 어쩌면 맞아요. 굉장히 그쵸? 비슷한 어떤 네. 풍경인데요. 네. 지금 읽으시는 부분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평양의 그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사람들의 물결 같은 거. 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요? 네. 오늘 많은 책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 중에서 혹은 요즘 책상에 놓인 책 중에서 다 치우고 한 권 남기라면 어떤 책 선택하실지. 네, 저는 남기실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제 책상에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네. 한 권을 남겨야 된다면 아마 그게 얘기거리가 제일 많으니까 아마 그걸 남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그래요? 아니라면 좀 엉뚱하지만 이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 같은 책. 아, 네. 전혀 제 타입은 아닌데요. 아닌가요? 황정은이 자꾸 읽으라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책인데 한 권만 남겨야 된다면 네. 인간의 조건 같은 책을 한 권만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니까. 김원희 선생님 책을 한 권을 남기기에도 네.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한 책들은 계속 읽기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 할 수 없이 황정은유의 책을 남기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 질문 자체가 무척 이 황정은스러운 질문인 거죠. 저한테 한 권만 그래요? 남기라는 거는 아무 상관 무슨 지구가 내일 멸망할 것도 아닌데 다 지우고 왜 한 권을 남기냐. 황정은은 뭘 남기고 싶어요? 이런 질문에.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린 책 중에서는 네. 조금 전에 낭독한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책상 주변에 있는 책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권을 끝까지 남겨두고 싶다? 네. 그게 사실 이 질문이 네. 책이 선생님도 뭐 아까 서른 몇 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뭘 먼저 읽어야 좋을지 매일매일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정답이 아니겠나 다 치우고 한 권만 남기고 싶은 책
그 책을 다 치우고 정말 한 권만 남기라고 하면 저는 블루 이즈 더 워미스트 컬러 같은 책 아까 파란색이 따뜻하다. 왜냐하면 약간 야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라도 좀 동반자가 돼야 되는 그 그런 거의 좋은 답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권을 남기고 싶다면 이 책을 남기고 싶다. 인간이 네, 만든 빛의 세계사를 네. 남기고 싶습니다. 원래 황정은이 만든 여분의 질문에 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완전 황정은스러운 질문이라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은 되게 흔한 질문이에요. 되게 흔한 질문인데 네. 한 권만 가져가라는 게 너무 가혹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서사를 즐기는 독자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황정은스럽다 그랬는데 가혹하다는 이야기는 황정은 약간 씹고 넘어가는 뭐 그런 예. 제가 저거 가혹하다는 아 예 즐거운데 네. 네. 아 저 이거 질문에 답 있어요. 아 황정은 답 있군요. 네, 네. 저 이거 던져놓고 생각해봤어. 저는 예. 저는 노트 가져가려고요.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예 연필을 가져가는 게 허락이 된다면 네. 노트를 가져가지 않을까. 책은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외워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 거고 네.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내 이야기가 남지 않을까.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네. 이건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쓰고자 하는 그래도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가 자기 이야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책 한 권에다 노트 한 권이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 정말 누구에게도 권할 수 없는 이 최악의 네. 하나의 이상한 종교적인 세계와 자기 표현의 세계가 만나는 지옥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황금시대 진행하고요. 네. 아 재밌었어요. 오늘 이러고 재밌네요. 이 책상에 책들 얘기하는 거. 네. 아니 우리 책 읽기 너무 힘들 때에는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상 두식 선생님의 의견이었고. 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아, 그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낭랑한 독서. 이번 주 낭랑한 독서에서는요, 금성탐험대라는 작품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인 한낙원 선생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50년대부터 한국에서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이고요. 이 작품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을 놓고 경쟁하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께서 이 작품을 낭독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돌아가신 작가 한낙원 선생님의 장녀이시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이신 한애경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작품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기꺼이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문학자 한애경입니다. 이 작품 금성탐험대는 한국 SF의 선구자였던 한낙원 작가, 즉 제 아버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작품을 낭독할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이 작품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주인공 고진이 금성에서 화산 폭발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홀로 탈출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고진은 죽은 줄 알았던 니콜라이 중령 그리고 그리워하던 최미옥과 재회하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홀로 살아남은 고진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굴의 용기가 잘 표현된 이 장면을 들어보시죠. 고진 후보생은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고야 정신이 들었다. 살았군. 고진은 산 것만이 천만 뜻밖인 듯이 우주선 밖을 내다보다 자기가 탄 우주선이 바다에 추락한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우주선이 산을 들이받지 않고 바다에 떨어졌는지 기적만 같았다. 그러나 고진은 처음부터 바다로 떨어지게 방향을 잡아 놓았던 것이다. 니콜라이 중령이 자기에게 죽음의 출발을 강요할 때 고진은 힘껏 방향 장치를 외로 틀고 출발 단추를 눌렀던 것이다. 그런데 우주선은 처음엔 느린 속도로 뜨기 때문에 산비탈을 세차게 들이받기는 했지만 아주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 있는 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주선은 제대로 뜨지는 못했지만 화산에서 흐르는 용암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천운이다. 고지는 그때처럼 진심으로 신에게 감사를 드린 때는 없다. 신이 돕지 않고는 이런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니콜라이에게 매수를 당할 수 없다. 이 우주선은 내가 죽음으로 얻은 내 우주선이다. 이 우주선만 고치면 나는 지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고지는 이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나서 다음에 할 일을 생각했다. 우선 우주선을 고치는 일이 급선무다. 그 다음엔 할 수만 있다면 금성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뚫어진 구멍과 타버린 보조 날개의 수리에 착수했다. 지구의 시간으로 사흘이 걸렸다. 크나큰 우주선에는 고진 후보생이 혼자 있으므로 고독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바 없었다. 팔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 쑤셨다. 방사능 때문일 거다. 고진은 뚫린 구멍에서 들어오는 금성의 공기 속에는 방사능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짐작한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수리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다. 차차 금성의 밤이 다가왔다. 긴 낮이 지나고 어슴풀에 자줏빛 물감을 푼 듯한 저녁이 수평선 위에 한가득 퍼지자 고지는 한층 더 적막한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한겨레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당시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기도 했던 그런 용감한 결정을 내렸던 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 한겨레 신문에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해서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 글의 끝을 맺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수사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저는 책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했었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찰에서 퇴근을 하는 길에 동료 검사에게 그 얘기를 털어놨고 그 검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글을 써서는 혼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의 그 직업적인 경력에 있어서 큰 전환을 가져온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책으로 쓰려는 생각만 했었는데 다른 곳에서 검사로 근무를 할 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신문에 연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보내게 되었고 한겨레 신문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쓰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의 얘기를 털어놓은 순간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세계문학 특강을 들려드립니다. 좀 쑥스럽지만 이번에는 제가 했던 강연을 편집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미국의 아들이라는 작품을 놓고 세계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지, 미국의 아들의 특별한 의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제 책을 보면 제일 앞에 이 강사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도 외국어도 사랑도 인권도 모두 영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토속 애로물을 두 편씩 보여주던 학교 앞 삼류극장과 건멋들어서 찾아간 프랑스 문화원을 오가면서 문화 불량의 청년기를 보냈고 30대 초반의 인생 황금기 2년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미국 공공도서관의 공짜 비디오로 연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저는 영화는 좀 봤는데 세계 문학은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왜 이런 강의를 맡았느냐. 저도 좀 고민했어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맡았을까.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장소에서 이제 강연을 여러 번 하면서 몇 번 제가 강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연 이런 데 쫓아다닐 시간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세계문학을 읽으시라고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더니 이 세계문학 전집을 시작하는 창비 입장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이 강좌를 맡긴 것 같고 제가 양심 있으면 안 맡았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오늘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리차드 라이트의 무슨 미국의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 세계문학과의 만남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뭐 옛날 얘기들을 조금씩 적어왔어요. 오른쪽에 저는 세계문학을 어떻게 만났는가 보면 여기 이제 한 30대 후반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경로로 이 세계문학과의 만남을 시작했을 텐데요. 뭐 오른쪽에 보면 이런 책 제목들이 있어요. 1975년 당시에 계림출판 저는 정말 인간의 기억을 못 믿게 된 게 저는 계몽사 100권이라고 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몽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계몽사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계림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100권하고 위인전 100권 전집이 있었고요. 근데 책 제목을 보시면 앞에 예를 들면 1권 집 없는 천사 뭐 2권 철가면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뭐 좀 봐준다 궤도루팡 왕자와 거지까지는 좋은데 아 이 18권부터 무슨 몽테크리스토 백작 30권 전쟁과 평화 33권 장크리스토프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약간 이 멘탈 붕괴로 빠지게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책의 두께 34권 돈키호테 저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문화 여기 이 두 권인데요. 이 두 권 그거를 어린이용으로 한 100페이지 좀 넘는 사실 줄거리를 요약을 해도 그 안에 다 들어가기 어려운 책을 세계문학 전집으로 해놓고 뭐 갈수록 이제 뭐 폭풍의 언덕 뭐 노틀담의 꼽추 노인가봐도 오케이 뭐 두껍지 않으니까 이 부활 죄와 벌에 가면 우리가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점점 춘희 뭐 제이네어 대장 분리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 저하고 같은 세대들 혹은 그 다음 세대들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세계 문학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게 저는 저 전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그러니까 팩트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는 일종의 망상이고 허구인데요. 이게 완전히 나는 세계 문학을 좀 읽어봤다. 제가 볼 때 전 국민의 한 99%는 이 세계 문학 책을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인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실 이 책들을 제가 안 보셔도 돼 이제 친구 집에서 빌려가지고 우리 집에는 전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랜 믿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믿음은 책을 읽는 집에서는 전집 같은 것은 사지 않는다 하는 어떤 돈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돈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전집이 있었던 적이 없고요. 낙권으로만 책을 사서 읽고 원래 진짜 책을 읽는 집은 그렇다 하는 자부심 같은 게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늘 친구 집에 가서 빌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그 책을 계속 빌려 읽으면 어떤 책은 빌려 읽고 한 달쯤 있다 또 같은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한번 다 100권을 다 돌고 나면 또 다시 빌려 읽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책을 빌려 갈 때마다 제 친구는 맨날 엄마한테 맞는 거죠. 이제 너 새끼야 두식이 읽으라고 이 책을 사줬는지 알아 새끼야? 너는 한 권도 안 읽고 이제 이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 이 전집을 갖고 있었던 한 두세 명 되는 친구들이 원수가 된 거죠. 친구가 아니라. 근데 저는 되게 빌려 읽는 게 좋았고 저희 집이 성북동 산꼭대기 저 끝에
저 어떤 책에 썼지만 어쨌든 이 아주 못 사는 동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산꼭대기 중산층 동네 끝머리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작은 골목을 그땐 차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 이 책을 한 권 빌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기억인 이렇게 집에 가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언덕이 워낙 가파르기도 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세계 문학에 빠져 지냈던 사실은 아닌 빠져 지냈다고 생각한 이 놀라운 독서 경험이 남긴 것은 어쨌든 책을 읽었다는 착각과 오해다. 이거는 세계 문학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는가? 제가 이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요. 어린이용 세계문학 전집은 다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있고요. 더 나빠진 게 몇 가지 있는데 추가로 예를 들면 청소년 토지 12권 세트 이런 책이 나와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장비싼 10권 세트. 창비 청소년 문학 위저드 베이커리 뭐 완득이 뭐 우아한 거짓말 싱커 이런 책들이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어린이들만 어른 읽는 책을 애들 걸로 줄거리만 요약해 놓은 그래서 옛날 신문들 검색하다 보면 때때로 어떻게 이런 그 남녀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그런 거를 어린이용 책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신문 기사가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범위를 점점 넓혀서 청소년들도 어른 책은 못 읽기 때문에 더 쉽게 읽도록 청소년용으로 바꾼 책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을 위한 장길산. 제가 보니까 이 노골적인 섹스 장면 같은 거를 빼고 분량을 줄인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노골적인 섹스 장면이 없으면 그 책을 왜 읽어요,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그걸 읽는가? 청소년한테 읽으라는 건 청소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청소년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 제가 어제도 이메일을 이제 학교 중학교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제 책에서 추천한 영화들을 쭉 보고 있는데 반두비를 학생들한테 보여줄까? 남학생들 얘기가 남자애들은 봐도 되지만 여자애는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질문을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답을 썼어요. 저도 그 중학생 딸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 딸한테 이거 같이 봐도 되냐고 하니까 우리 딸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미인도도 다 보고 쌍화점도 다 봤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 반두비 정도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여서 웬만한 거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 빼고 애들을 위한 이 달달하게 입에 맞춘 책들만 계속 나오고 저는 정말 거짓말을 안 보태고 청소년을 위한 헌법의 풍경 같은 책을 쓰자는 제안을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번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약간만 거짓말을 보태면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사에서 제가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법 관련한 책으로 법과 사회의 교재로 많이 쓰이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읽으니까 아예 제목을 청소년을 위한 뭐뭐로 붙여가지고 이걸 내면 이건 대박이다 해서 책이 나오고 지난 한 8년 동안 한 두 주에 한 번씩은 그런 제안 아주 새로운 제가 볼 땐 신입 편집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갑자기 이 헌법의 풍경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청소년용 책이 없지?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메일을 쓰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이 기획을 한번 했다 해서 저는 8년째 100번째 받고 있는 기획인데 참 이상한 어떤 경향성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렸을 때는 계림 출판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 삼중당 문고를 읽기 시작을 했고요. 삼중당 문고 목록을 이제 어저께 제가 옛날 신문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이 추억이 소록소록 떠오르면서 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이게. 77년 당시에 200원씩 했더라고요. 근데 200원이 아니라 그 당시 도서정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원짜리 책도 이거 얼마에 하고 물어보면 뭐 190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시절이었는데요. 1권이 성웅 이순신이었고요. 이광수 선생 책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광수 김동인 저는 뭐 운형궁의 봄이니 뭐 무슨 젊은 그들이니 이런 책들 많이 봤었고 감자 배따라기 같은 거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어떤 야한 장면 나오는 특정 페이지만 찾아 읽었던 기억은 분명히 나는 책 줄거리는 한 개도 기억나지 않고요. 달과 육펜스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레마르크 책이 참 많았다 하는 기억. 삼중당 문고에는 레마르크 책이 많아서 뭐 개선문이나 뭐 이런 책들 많이 있었다는 거. 앙드레 말로 책들, 인간 조건 같은 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걸 읽었냐? 저는 다섯 살 위에 형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살 위에 형은 자연과학자고 제 책에도 가끔 나오고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로 묘사되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중학교 때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다음에는 밤에 한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하는데 심야에는 자기 혼자 소설책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형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책상이 두 개 나란히 이렇게 아주 작은 집에 작은 방을 형하고 같이 썼는데 책상 두 개 나란히 있으면 두 개를 붙여놓고 각각의 각자의 책 조그만 이 책꽂이가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빈 공간에 삼중단 문고가 한 200권쯤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샀던 매일 한 200원 주고 한 권씩 사갖고 왔던 이 책들이 꽂혀 있으면 그거를 제가 하나씩 따라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제 형이 우리 형의 특징 심부름을 계속 시켜요. 물 좀 떠다 줘라, 뭐 무슨 초콜릿 좀 사와라, 뭐 이런. 그다음 미쳤냐, 내가 네 종이냐, 이게 이제 저의 입에 늘 밴 내가 네 종이야 그러면 형은 늘 뭐 뭘 사오면 반은 넣어줄게, 뭐 하여튼 되게 처절해요 우리 형이. 그 지금도 그게 좀 남아 있는데 뭐 내일 등산 가자, 뭐 바쁘다 그러면 막 간청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를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탁을 들어주면 지금부터는 네가 형이다, 이거 굉장히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럼 내가 해준다. 그럼 이제 형이라고 한 두 번 부르고 그다음에 막 때리고 뭐 하여튼. 근데 그런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 다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형이 오케이 다 네 거다, 그런 쿨함이 있어요 우리 형이. 이 삼중당 뭐 내가 사는 거 다 네 거다, 그럼 제가 다 받는 거죠. 근데 하나도 바뀌는 건 없는, 그냥 거의 그대로 꽂혀 있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뺏어 있는 거지 하나도 바뀐 건 없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세계문학과의 좀 이른 만남.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제가 다시 읽어야 될 때가 결국 세계문학은 온다는 게, 어쩜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지. 사실 그 누구죠? 앙드레 지드인가요? 지와 사랑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막 그래서 친구들 재밌게 읽고 친구들한테 막 그 얘기 어떤 이 감성의 문제와 지성의 문제 같은 거를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놨었는데 요새 아무리 봐도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민음사 이 250권을 읽다 보니까 그게 무슨 뭐죠? 무슨 뭐죠? 골드문투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책 제목이 이제 옛날에 삼중당 문고는 일본 책들을 일본식 제목으로 옮겨놓거나 했던 것들이 이제 요새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하면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책을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이거 되게 누구 걸 베꼈나, 이거 왜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 읽은 책이었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종로서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종로서적 서울 시내에 걸어 내려오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종로서적. 제가 지난주에 고종석 선생 인터뷰에 나오는 고종석 선생이 가서 주기적으로 책을 훔쳤다는 종로서적과 또 하나는 범한서적이었나요? 광화문에 늘 책을 훔치셨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좀 6개월쯤 훔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종로서적에 있는 책은 다 당신 책이 더 되는 거예요. 고종석은 그냥 자기 서재에 있는 거랑 똑같았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가시고, 하도 많아서 집에 너무 쌓이다 보니까 사인을 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저자를 대신하여 고종석들이 해서 주고 나중에 그래도 남아서 성균관대학교 법대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자를 대신하여 고종석 드리면서. 근데 종로서적이 저는 늘 교보문고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왠지 모르겠는데 교보문고는 좀 약간 시장통?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종로서적은 층을 바꾸면서 층을 바꿀 때마다 느껴지는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뭐 5층에 문학이 있고 2층에 기독교가 있으면 2층에 있다가 뛰어서 5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망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고종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교보문고 개장날 첫날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고종석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인터뷰를 신문에 옮기면서 자세히는 다 못 적었지만 제가 교보문고와 종로서적 사이에 왜 다른 느낌을 가졌는가 하는 거를 제가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낀 게 교보문고 개장 첫날에 고종석 선생님도 책을 훔치러 가셨대요 교보문고에.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팍 하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경비가 삼엄하고 여기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그냥 나올 수는 없어서 그냥 한 곳만 훔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내가 여기 교보문고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느낀 이유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보문고가 지금 없어졌고 아 종로서적이 없어졌고 그와 함께 동네 서점들이 다 없어진 그게 아주 저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문학전집이 이 동네 삼중당문고 동네 서점마다 다 꽂혀 있었고 책을 자기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것의 중요성 그건 정말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서점에 가서 직접 골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출판 문화가 출판계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더 이상 책을 자기가 보고 고르질 않아요. 누가 골라주는 것 알라딘이나 S24의 이 표면에 뜨는 책들이 팔리는 거고 뭐 순위 조작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기 눈으로 책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아 이건 재밌겠구나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남이 재밌다고 하는 책을 자기가 사게 되는 구조로 된 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이건 저는 이게 우리 지식 어떤 거대한 어떤 지식 산업의 붕괴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보고 골라야 되고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저자도 좋아요.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골랐고 근데 요새는 다 인터넷 보고 사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거지 같은 거야. 그리고 이런 책인지 모르고 샀어. 제목에 속아서. 그럼 막 욕하는 거예요. 저자를. 우리도 괴로워요. 우리도. 안 팔려도 좋으니까 보고 사는 게 좋은데 동네 서점이 없어지면서 그게 안 되게 된 거가 저는 아주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 비해서. 최근에 이 전집에 대한 생각이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빚을 다 갚고 이 한국의 중년 남성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빚을 다 갚는 겁니다. 빚이라는 건 이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집은 어쨌든 집을 구할 때 전세금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갚을 때까지는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저희는 맞벌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정말 빠르게 돈을 갚았고요.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돈을 갚아서 이제 작년에 자유를 얻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세계문학 전집을 구입하는 거였고요. 사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집에 이어내려오던 전통 책 읽는 집은 낙권으로 사지 전집을 안 산다. 이게 돈이 없어서였구나. 하여튼 그게 확실히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에 책상 누가 책상은 좀 좋은 걸 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책상. 그 다음에 되게 오래된 오디오가 한 세트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저기 앉아서 제가 일을 하는데 거실에 나가면 이제 책장이 저런 책꽂이가 이제 한 세 개쯤 있고요. 저렇게 책장이 따로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세계문학전집을 사면서 이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 저 위치가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게 현관 옆에 화장실과 현관 사이에 세계문학전집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저 민음사 거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펭귄 거고 저 왼쪽 밑에 그 화장실 끝에 잘 보면 저기 창빗개 한 몇 건 있어요. 저기 나대치키도 있고요. 저기 지금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현상을 찍어 놓은 건데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어떤 중요한 화장실의 의미 같은 거죠. 이게 화장실의 의미 같은 건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제가 한 권씩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서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거 거의 그 무슨 민음사 판촉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세계문학 전집을 사서 좋은 게 뭐냐 일단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면 인터넷을 잘 검색하면 이 250권 책을 뭐 100 몇십 100한 뭐 20만원 30만원에 살 수도 있는 100권짜리 책은 뭐 잘만 찾아보면요 한 40 몇만원에 44만원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빚을 갚은 다음 얘기겠죠 물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인생에
뭐뭐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집은 전 집은 안 산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좋은 점,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죄책감 때문에 책을 덜 사게 된다. 내가 이 집에다 지금 여기다 350권을 꽂아놓고 내가 무슨 책을 다 쓰네 미친놈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서점,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게 되면서 제일 나쁜 게 자꾸 사기만 한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일종의 병 비슷한 거예요. 병. 마음이 외롭고 심심하고 바깥 날씨는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유 없이 계속 검색을 하게 돼요. 저는 하다가 안 되면 심지어 아마존에 가서 검색을 해요. 아마존 영어 책 뭐 재밌는 게 있나 읽지도 않으면서. 근데 저걸 사다 놓고 나서 사실은 굉장한 절약 효과가 있더라. 절대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더라. 세계문학전집은 화장실에 가서 한 권만 읽어도, 한 권 안 읽고 한 줄만 읽어도 뭐 남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쁨을 좀 처음 느꼈는데, 해설만 좀 읽더라도, 해설만 읽고 그냥 다시 꽂아놓고 그 책 다시는 안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 일종의 이 연결 효과, 이건 이제 전집만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 펭귄판, 이 채털리 부인의 사랑, 채털리 부인의 연인 책을 읽다 보면 앞에 그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해설이 잘 붙어 있어요. 펭귄판의 장점은 대체로 펭귄판에는 해설이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본문하고 비슷한 두께의 해설이 붙어 있기도 한. 근데 저는 번역 탓은 원래 안 합니다. 책 읽을 때 번역 탓은 진짜 완전 쓰레기 수준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 영어로 안 읽고 이걸 읽게 해준 게 어딘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번역이 엉터리더라도 번역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읽는데,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보면 그 앞에 그 해설을 너무너무 잘 쓴 게 막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D.H. 로렌스는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미성년자가 있구나. 오케이. 어떤 여성 신체 어떤 부분의 정확한 신체적인 구조 같은 거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 그 클리 뭐 하는 어쨌든 그런 거에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고 썼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이 어떤 섹스에 대한 묘사 자체가 굉장히 이 시대에 뒤진 그런 거라는 것과 함께 이 판본별 설명 이런 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도리스 레싱이 쓴 거죠. 도리스 레싱이 옆에 나오는 이 풀리푼 노래한다를 비롯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세계적인 작가죠. 아프리카에 성장했고.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아 도리스 레싱 그런 사람 있나 보다 했겠지만, 이제는 이 전집 중에 찾아보면은 이 미눔사 책에는 저 양반 책이 네 권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뽑아서 또 읽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또는 제3세계 주변부의 입장에서 이런 책들을 썼는데, 아 이 채털리 부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에 재밌는 해설을 달았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좋더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시대를 제가 정의하자면 이 오독의 시대입니다. 오독의 시대. 오독의 시대. 이 통계 보신 적 있을 텐데, 한국 교육인적자원 지표라고 해서 선진사회의 복잡한 일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자해독 수준을 갖춘 사람 뭐 21.9%, 고도의 문서해독 능력 2.4% 이렇게 나오는데, 고도의 문서해독 능력 2.4%, 전 국민 중에 비율이 2.4%라는 거는 OECD 중에 꼴찌고, 보통 웬만한 사는 나라는 한 20%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제일 빨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나라인데, 저 얘기도 이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SNS를 하다 보면 SNS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한 절반은 오독에서 비롯된, 서로 잘못 읽고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서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그 말꼬리를 잡고 싸움을 하다가 서로 막 마음은 상하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데, 이 오독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 이 21세기 오독의 시대. 전 그런 의문이 있어요. 초등고등학교 내내, 초중고 내내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독이 계속될까 하는. 오독의 시대의 이 문학의 의미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 부부를 그 공부를 시켜준 미국 교수님 부부가 한국에 왔었는데요. 안 하던 영어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영어는 아실 거예요. 영어는 좀만 해보면, 우리 집에 이렇게 미국에 살 때 보면 벽에 이렇게 벽이 막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낮에 이제 영어를 좀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아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 머리에다 벽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계속 꼭
꼭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영어가. 근데 이 미국 교수님들 부부가 다 교수님인 이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인데 남편은 변호사면서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된 아주 텀벌 교수님 아주 독특한 분들인데 모시고 다니니까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석박사들한테 제일 쉬운 영어가 뭐냐? 학술적인 언어들이에요. 거의 한 90%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법 관련된 얘기, 뭐 장애인법 관련된 얘기 이런 거는 이 해독 능력 90%.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파티에서 하는 영어고요. 파티 스타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어떤 내밀한 내면을 나누는 얘기들. 제일 못 알아듣는 건 농담이에요. 거의 죽고 싶은. 미국 생활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한 4명 정도, 5명 얘기하면서 뭐 파티 이런 때 언제든 얘기하다가 어떤 한 놈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대해서. 그럼 웃죠. 어색하게 못 알아듣지만 어색하게 웃고 있으면 왜 복구가 안 되냐면 한국에 대해서 무슨 농담을 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뭔가 맞받아쳐야 돼. 저한테 던진 농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아치는.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술 언어보다 훨씬 어려운 게 농담이고 오독이 왜 이러냐? 오독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트위터에서 이 농담에 대한 이해, 내밀한 내면을 나누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건 이 수능 문제 풀듯이 뭐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농담을 이해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농담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 농담 이해의 가장 중요한 키는 신뢰예요. 상호 신뢰.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야 농담을 할 수도 있고 농담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SNS 공간에서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죠.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걸 배렸냐 생각해보면 이 신뢰가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신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하는 것이 그걸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신뢰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하여튼 학교 교육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읽기의 영역이 있고요. 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건 문학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예요. 문학이 이 오독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더 나빠진 건 이 공부 기술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로스쿨 학생들을 보면 공부 테크닉이 극대화되는 대신에 실력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같이 못 가는 이유가 이 사법시험 시대가 한 90년대 중반부서부터 완전히 산업화되면서 신림동이 산업화되면서 기가 막힌 요약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보고 공부했다면 그거를 100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책들 또는 200페이지로 요약한 책들이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그거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에 붙는 상황이 됐고 그게 지금 로스쿨 국면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이 기본 교과서들을 안 보고 그 요약된 책들을 봐요. 다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보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기술 면에서는 아주 최대치가 된 대신에 실력은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리예요. 논리. 왜 이 결론인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문에서. 그런데 설득하는 논리 전개 과정은 교과서에만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읽는 거죠. 그냥 문제 제기하고 결론만 읽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기 논리를 갖출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갈수록 우리 애도 그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너무너무 못한 이유가 지문을 자꾸 다 읽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요새 국어고 할 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탁 본 다음에 뭐 답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해야 된 이게 무지하게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읽고 나서 원래 풀라고 돼 있는 건데 뭐 EBS 어디서 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EBS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그 본문은 거의 외우는 수준이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마음 편히 읽으면서 그냥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그러면서 시험 스킬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새로 이런 이 최근에 로스쿨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사법시험 출신의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뽑고 로펌 같은 데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네가 학점도 좋고 막 연수원에서도 막 1등하고 막 이런 애들 뽑아놓으니까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 왜? 왜를 설득해야 되는 건데,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이게 왜 우리 얘기가 옳은지를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맞대는 거죠. 출구가 뭐가 있냐, 이 세계문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는 저한테,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읽은 책 중에 5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읽을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될까? 5년 지난 뒤에. 또는 2년 전에 내가 읽은 책 중에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도대체 아직도 읽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이게 지금 순환이 너무 빨라지면서요. 빨리 읽히고 빨리 잊혀지는 책들이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식 산업 전체가 붕괴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또 무슨 고전 읽기만이 살 길이라 그래서 무슨 유두공의 발해고를 읽히는, 저는 사실 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슨 중학생이 유두공의 발해고를 읽어. 저도 안 읽었고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죽을 때까지 읽을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상한 책들 해놓고 뭐 논어 맹자 막 이런 거 해놓고 억지로 읽으면 뭐 독서 100편 뭐 의자 무슨 미쳤어요 지금. 재밌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범죄인데 이게 막 무슨 고전 읽기 뭐 해가지고 이게 막 해서 그런 책들이 팔리고 막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다급한 마음에 우리는 똑똑한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책을 사다 놓고 애를 읽히는 거죠. 애들은 갈수록 책에서 멀어지는, 갈수록 책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결국 탄탄한 기반 쌓기는 이 세계문학, 왜냐하면 시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장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제일 거품이 적은 게 저는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책다방에서 전해드리는 창비의 새 책 소식입니다. 오늘도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개간 창작과 비평 2013년 겨울호입니다. 1년에 4번 출간되는 개간지인데도 관심 있는 독자분들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책이죠. 이번 호에서는 세계문학을 새롭게 읽는 방법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요. 최근 큰 이슈를 몰고 온 역사전쟁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중석 선생과 젊은 사학자 박준영 선생이 대화를 나눈 코너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문명교류학자 정수일 선생이 엮고 쓴 실크로드 사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깐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 정수일 선생이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취재하고 연구한 내용을 담은 사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방대한 규모의 사전이라고 하죠. 접하기 쉽지 않은 학문이고 책 또한 두꺼워서 읽기가 마냥 쉽지는 않은데요. 두고두고 조금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전혀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소설가 김연경 선생이 오랜만에 출간한 심리 에세이입니다. 제목은 남자를 위하여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서로의 심리를 에피소드를 곁들여 흥미롭게 써주셨어요. 소설가가 쓴 에세이라 읽는 맛이 무척 좋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다가 소설과 신화 속 주인공들까지 등장시켜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창비에서 일하는 윤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막 정신없이 떠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라디오 특강도 제 목소리가 막 나가서요. 그러네요. 좀 지치신 분들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하루 종일 김두식을 듣고 있으니 정말 피곤하다. 예, 그래도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배,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죠.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